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금요일장 간밤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도 있고요. 나스닥 S&P 사상 최고가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소식입니다. 자, 이런 소식 가운데서 오늘 시초가의 어떤 종목을 공략할 수 있을지 오늘 함께하실 분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의 지난 종목들 상승률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옵티시스가 사라져서 아쉽다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옵티시스 한 차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계단식 상승이고요. 제주항공이 6월 4일 종목입니다. 시초가 공략한 이후에 어제 종가까지 기준으로 1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6월 11일에 광명전기 9.41%의 상승률 나왔고요. 목표 주가 도달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지난주 종목인데요. 4.2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6.61%. 네네. 손절가 도달한 건가요? 네, 손절가를 제가 좀 너무 짧게 잡아가지고 7,350원을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손절가도 좀 짧았고요. 그리고 테마가 조금 쉬어가게 되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일단은 손절 처리한 걸로.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기에 대응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손절 처리하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3주 동안 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아마 3주 뒤에 이 마지막에 이제 CG 그 화면이 나갈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률이 목표가 이상 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솔루션이요? 네. 그럼 조정이 한 몇 주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몇 주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조정을 거치면 제가 볼 땐 반등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저 가격 전략은 가격 전략이니까 손절한 것으로 처리를 하되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요거 계속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한번 보시면은 저는 분명히 목표가 이상 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데이터 솔루션을 또 이제 많이 할 만한 종목. 그래서 계속해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강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위주로 골라주신다는 그 스타일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손절가에 도달할 때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잘 대응하시면 네. 예, 팀장님이 손실보셔도 수익 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밤에 미국장이 좋았습니다. 미국장도 뭐 자동차도 좋았네요. 자동차 철강, 우리 어제 좋았었는데 네. 좋았고 인프라 투자 법안 모멘텀에 따라서 소재 산업재가 좋았습니다. 오늘 어떤 변수에 주목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준비한 종목을 자동차라고 해야 될지 수소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또 화학이라고 해야 될지 패션이라고 해야 될지 저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업종을 뭘로 정해야 될지 상당히 헷갈렸는데 친환경 업종으로 할까요? 그래서 신재생이라고 할까 하다가 네. 이게 업종이라고 보기엔 좀 섹터 테마제에 가까워서 나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자동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동차 내에 뭐 신재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소차 혹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그 현대차,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해외 쪽에서는 상당히 약진을 좀 힘을 내주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완성차 부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월간 판매량 기준으로 포드를 뒤집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 이런 약진도 이루어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5월 달에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00% 넘게 뭐 그 판매가 이루어졌다는데 이건 기저 효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점유율이 8%, 마이 8% 돌파했다는 부분들. 현대 기아차가요? 네. 전기차 말고 그냥 전기차 일반. 말고요. 합쳐서. 동남아도 1등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 소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예. 경우는 거의 도요타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데 거기까지 제꼈다 그러니까. 뒤집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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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조금 그 품질에만 좀 더 신경 쓰신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현대차 그룹. 네. 예. 최근에 보니까 KBS 뉴스에서 그 결함 같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처리해 주시면은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서 상당히 약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수소차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도요타와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요타 지금 이제 물론 판매 대수는 얼마 되진 않지만 퍼스트 무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친환경차 부분에서 상당히 이전에 뭐 일본차 그랬던 동일 삼성했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현대차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차 양산을 진행하고 있고 어쨌든 도요타와 글로벌 시장에서 업적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친환경, 신재생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수소차뿐만 아니라 인프라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는데 일단 뭐 2030년까지 수소차가 1,000만 대 정도 이제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소 충전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전시설도 1만 개 이상 뭐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내에 수소차 충전소를 지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린벨트 내에요? 네. 그린벨트네요. 네. 이 얘기가 나왔을까 5월달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나갈 건데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수소차도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가 72개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쨌든 이 수소 시장에서 예전에 그 독일 잠수함 누리고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충분히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축이란지 구축이 되게 된다면 너무나 당연히 현대차가 약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차에서 네.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긍정적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1년에 미국 시장에서 네. 점유율 10% 돌파한 것을 네. 호재로 사상 최고가를 냈었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만 사상 처음으로 이제 점유율이 10% 넘어가서 네. 현대차가 이제 예전에 현대차가 아니다.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까지 이렇게 일본 자동차를 제치고 엄청난 성장과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이제 주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좀 네. 점진적으로 지금 뭐 서서히 가고 있으니까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수소차 네. 관련주일까요? 큰 맥락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코오롱 인더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현재 수소차 사업을 하고 있고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외선 코오롱 플라스틱 통해서도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수소차 연관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소차 모빌리티 쪽으로 공략을 가속화를 하기 위해서 현대차의 수분 제어 장치라는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현대차에 대한 판매 대수가 그 출고 차량 수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 부분에 매출이 연결될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신성장 동력으로서 수소차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을 한번 뜯어보게 되면은 절반 정도가 현재 산업 자재부에서 발생되고 있고 그 외에 아라미드 섬유, 패션 쪽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기여도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성장 동력을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코오롱 인더가 6월 16일 날 신고가,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계기는 이 현대차와 그 수분 제어 장치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신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후에 실적 모멘텀, 2분기 실적이 예상 영업이익이 937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5%입니다. 1분기 때도 한 160% 성장을 했고 2분기도 한 155%. 그러니까 1분기와 유사한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이 실적 모멘텀이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해봤고요. 뭐 산업 자재 부분에서는 뭐 타이어 코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그 타이어를 만드는 고무에 들어가는 그 보강제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SUV라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 차가 상당히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어의 내구성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구성을 보강해주는 제품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서두에 계속 현대차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뭐 신차든 중고차든 이 타이어 수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1분기 이어서 2분기에도 계속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2분기 때 결정적으로 이 예상 영업이 상향 조정이 된 건 패션 부분입니다. 휠라홀딩스가 미국 자회사 통해서 그 골프 웨어 부분에서 의류 부분에서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도 웍이라는 이 골프웨어 브랜드를 통해서 저는 아직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한테 이게 상당히 인기 있는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패션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 그 전년 동기가 아니라 전분기 대비해서 100% 성장을 하게 되면서 실적 기여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1분기에서 2분기에도 상당히 큰 폭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9,500원 말씀드리면서 요 종목은 오늘 당장 목표가보다는 한 2주 정도 해서 네. 어차피 화면이 3주 정도 나가니까 한 제주항공처럼 한 2주 정도면 목표가 달성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이번 주에 부각받은 종목인데요. 어제 나흘 만에 하락이 크지 않았죠. 그만큼 저가 매수세도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관련주이기도 하고 현대차의 수소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 골프 의류 쪽에 수혜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납품하고 있는 부품이 있는 코오롱 인더 PER 10배 수준 예상 실적 대비 가리키고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 8만 원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